토트넘이 최근 몇 경기 동안 매디슨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경기 기록을 보면 볼 점유율이 75%입니다. 웨스트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사실상 경기를 압도하는 수준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을 점유하는 것과는 달리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너무나도 적죠.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은 75%인데 골 기대값을 보시면 웨스트햄이 2.2골, 토트넘은 1.8골이에요. 볼 점유율을 25% 가져가는 상대팀보다 공격 찬스를 더 많이 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슈팅 횟수가 23번인데 이 23번의 슈팅 중에 제대로 된 슈팅 찬스가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도 비교해보면 토트넘은 단 한 번이고요. 웨스트햄은 3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토트넘이 얼마나 매디슨이 없을 때 볼을 점유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데 볼을 점유하는 시간을 결정적인 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 찬스 메이킹, 이 부분을 담당했던 매디슨의 공백이 너무나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터뷰에서 전반전은 좋았던 것 같은데 후반전은 부진했던 것 같다 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경기의 지배력을 조금 더 확실한 것으로, 그러니까 득점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경기의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모두 박스 주변에서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매디슨이 가져다주는 공격 찬스의 전환 패스들,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웨스트햄 자체가 아주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토트넘이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어요. 웨스트햄이 사실상 박스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웨스트햄이 끊어낸 다음에 그냥 볼을 걷어내면 다시 토트넘의 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볼 점유율이 높았다, 이것으로 칭찬하기에는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웨스트햄이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도록 볼 점유율을 포기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볼 점유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임팩트가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여전히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오늘 경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마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이러한 패턴 플레이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좌우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가 조금 더 중앙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전형을 만듭니다. 워낙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많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토트넘이 중앙으로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수비 라인도 당연히 중앙에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 지역에 모여들게끔 만든 다음에 좌우 측면의 공격수들은 넓게 넓게 배치를 하면서 이 좌우 측면 공간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시작되는 건데 측면으로 볼이 넘어가는 순간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가 한 명 정도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끌려 나오는 순간을 활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쿨루셉스키 쪽도 마찬가지고요. 수비가 끌려 나오면 중앙으로 밀집해 있다가 끌려 나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간격 유지가 촘촘하게 유지가 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 사이사이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던 풀백들이 안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측면 공격수가 볼을 잡고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왔을 때 우도기 같은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측면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가 한 명 더 끌려 나오면 끌려 나오는 또 공간을 활용해서 컵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는 오늘 경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중앙 지역에 상대 수비가 몰려 있을 때 왼쪽 측면에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브랜든 존슨이 볼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랜든 존슨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한 명의 선수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브랜든 존슨이 패스를 받아서 바로 욕심부리지 않고 넘겨주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서도 보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쿨루셉스키를 막기 위해서 끌려 나오고 있는데 끌려 나오는 순간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었던 포로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뛰어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를 쿨루셉스키가 넣어주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 공간을 포로가 뛰어들어갈 때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런데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는 뜻은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상대의 수비를 차근차근 해체한다는 뜻이에요. 브랜든 존슨이 측면에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고 침투하는 선수가 수비를 한 번 더 끌어내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면 이 공간에서 토트넘의 공격수가 뛰어들어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볼을 점유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을 확실한 득점 찬스로 만드는 것이 부족했다.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득점에 가까운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이잖아요. 근데 이 메디슨이 없다 보니까 공간만 만들어 놓고 공격의 마무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브래넌 존슨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요. 끌려 나간 다음에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잘 침투해 들어가면서 침투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브래넌 존슨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잘 들어가서 볼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메디슨에게 또 쏠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이 좋은 공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뛰어들어가는 브랜든 존슨에게 아주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면서 또다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의 창의적인 패스 때문에 브랜든 존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아주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내고 여기서 컵백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메디슨이 있을 때는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에 더해서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디슨이라는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적인 찬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스를 메디슨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우도기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지역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도기가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메디슨이 약간 뒤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토트넘이 만들어낸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이 메디슨인 거죠. 메디슨이 이 라인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또다시 수비를 한 명 더 측면으로 끌어내죠. 끌어내고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면서 심지어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데 이 가운데 공간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공격 작업은 정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칭찬받아야 마땅한 공격 작업이거든요.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에 발생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노린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메디슨이 빠져버리니까 이 효과적인 공간으로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경기는 약간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2차적인 침투를 통해서 또다시 수비를 끌어내요. 끌어냈는데 이 공간이 나왔을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볼을 가진 선수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상대 수비가 다시 뒤로 뒷걸음질 쳐서 수비 라인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패스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수비 라인이 재정비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끌려 나올 때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브레넌 존슨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따라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라인 중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거나 이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이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측면 지역에서 볼을 가진 채로 약간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올 때 더 이상 웨스트햄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손흥민 쪽으로 패스가 지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뒤쪽에 공간이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금 뒷걸음질 쳐서 이 공간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을 때 이미 상대 수비는 더 이상 끌려 나오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수비 라인의 공간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이때 브레넌 존슨이 무리하게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드리블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수비 라인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토트넘이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는 메디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오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패턴을 보면 토트넘이 수비라인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박스 바깥에서만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볼을 점유를 많이 하죠.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볼을 점유하다가 박스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박스 바깥에서 의미 없는 슈팅, 다시 턴오버가 나오면서 웨스트햄의 공격 작업,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찬스도 자연스럽게 박스 주변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슈팅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단 한 번 했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보다 박스 바깥 지역에 있었던 포로라던가 로셀소라던가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슈팅 횟수가 엄청 많죠. 거의 포로 같은 경우는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5번의 슈팅을 했어요.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슈팅 찬스는 줄어들고 그리고 공격 작업 자체가 답답하다 보니까 박스 외곽 지역에서 포로라던가 로셀소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계속 슈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슈팅이 위협적이면 모르겠으나 위협적인 슈팅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75%인데 상대 팀보다 공격 찬스를 만든 횟수는 더 적은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경기 기록은 얼마나 토트넘이 메디슨이 없을 때 찬스 메이킹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효율적인 볼 점유율을 하고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결국에는 볼 점유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걸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에게 있어서 이렇게 답답한 공격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은 메디슨의 공백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 그리고 그 메디슨의 공백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손흥민의 좋은 결정력을 토트넘이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찬스를 못 만들 만한 스쿼드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이 없을 때에도 찬스 메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패턴과 전술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메디슨이 어쨌든 1월 말까지 뭐 더 길게 본다면 2월 달까지 못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메디슨이 없는 동안 과연 토트넘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